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울산 바닷가 인근에서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서 온갖 쓰레기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몽돌과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인상적인 주전 몽돌 해변. 비가 오는 가운데 해변을 따라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바람에 떠밀려 아무렇게 나뒹굴고 여자 화장실 앞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캠핑족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시간 설치해 놓은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처럼 누군가 작정하고 버리고 간 텐트들도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이런 텐트 중 일부는 주인이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보니 관련법에 따라 철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다 쳤다가 그거를 이제 무책임하게 좀 이렇게 폐기해놓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자연 공간이 많이 좀 해치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수두룩합니다. 배달 음식물을 용기째 버려놓고 고기 굽는 데 썼던 기구들을 그대로 두고 가기도 합니다.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는 모습이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상류 살고 먹고 숯불 거기 덮어놓고 가요 그냥. 아, 돌멩이로 덮어놓고. 아, 그렇죠. 그 수두룩해요 여기 전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